어른의 엄지손가락보다 조금 큰 벌새는 초당 80번의 날개짓을 하며 꿀을 먹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식물은 동물에게 무엇이든 내줄 것 같습니다. 보르네오섬의 열대우림. 이곳에 독특한 식습관을 가진 식물이 살고 있습니다. 네펜데스라는 이름의 식충식물입니다. 보통 식물은 필요한 미네랄을 토양에서 얻고 광합성을 해서 먹고 살죠. 하지만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다른 방식으로 영양을 보충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충당이 자라면 무늬가 생기고 뚜껑이 열립니다. 주머니가 완성되기까지 보름에서 한 달이 걸리죠. 뚜껑은 빗물이 들어가는 것을 막고 곤충과 벌레를 유혹하기 위해 통 입구에선 꿀을 분비합니다. 네펜데스의 화려한 색깔과 맛있는 냄새에 이끌려 개미가 찾아옵니다. 주머니 입구엔 개미가 좋아하는 꿀과 양분이 잔뜩 묻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달콤한 죽음의 덫일 뿐이죠. 입구는 동그랗게 말려있는 데다 꿀이 있어 쉽게 미끄러집니다. 일단 빠지면 내부의 미끄러운 벽 때문에 탈출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네펜데스는 며칠에 걸쳐 서서히 소화액으로 개미를 분해하고 영양분을 흡수하죠. 식물의 반응은 동물의 신경 반응만큼 복잡합니다. 파리지옥의 조개껍질 모양 포충기 안엔 새상의 예민한 감각모가 있습니다. 감각모를 건드리는 순간 포충기가 닫혀버립니다. 사냥은 1초 안에 끝납니다. 저항을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맹수의 입처럼 먹잇감을 포획한 파리지옥은 저항하는 벌레를 절대 놔주지 않습니다. 덫을 동물의 위처럼 만든 뒤 소화효소를 분비하고 1, 2주에 걸쳐 소화시킵니다. 덫이 닫히는 반응을 보면 상당히 지능적입니다. 감각모가 0.5초에서 30초 간격으로 두 번 자극돼야 덫이 닫힙니다. 곤충이 잡히지 않았을 땐 몇 시간 후 다시 열리죠. 곤충을 잡은 포충기는 서너 번 재활용된 후 시들어버립니다. 곤충에서부터 작은 개구리까지 파리지옥은 덫에 걸리면 닥치는 대로 녹여버립니다. 잔혹해 보이지만 이 또한 식물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